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충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알기 쉬운 지리와 일지리 Q&A 대화고 중 박사님이 지으셨고 대화출판 일본자리라고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칼날의 흑색 변색. 네, 칼날이 흑색으로 변색한다는 얘기인데요. 질문을 보시면 당사에서는 SKD12, 공구왕이죠. 예. 네. 스틸, 코그, 다이스 해가지고 다이스, 강, 공구왕 이렇게 보시면 되죠. SKD12를 사용해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절삭감은 우수합니다만, 산이 강한 식품을 절단하면 칼날이 흑색으로 변색됩니다. 산성식품입니다. 이 변색을 방지하는 열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라는 건데요. 이것은 열처리 문제가 아니고 답변은요, 재질이 문제입니다. SKD11이라고 하는 강은요, 5% 크롬강,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강과는 다르다는데요. 스테인리스 강은 13크롬이라 되어 있는데, 보통 12% 이상을 스테인리스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죠? 스테인리스 강과 아닌, 예, 일반 합금강인데 고합금강인데 스테인리스 강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5% 그런 강이니까요. 따라서 칼을 항상 광택을 유지하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테인리스 강, SS420J2나 SS440C를 사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어떻게든 SKD12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안 되는 경우에는 칼을 연마한 후 300도씨 정도로 가열하는 블루잉을 하시기 바랍니다. 블루잉, 푸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번쩍번쩍 빛나는 광택은 나지 않지만 청색의 표면으로 되어 녹이 슬지 않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